우리가 모르는 땅속 세계, 그곳엔 과연 어떤 기록들이 담겨 있을까요? 골재자원 조사 두 번째 시간, 시추코어 분석 과정을 만나봅니다.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서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옮겨진 시추코어. 봉인된 상태의 시추시로는 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개봉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. 산화가 또 일어나셨고 여러 가지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갖고 온 시료는 그 실험실에서 바로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.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추코어의 단면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면을 정리하는 작업. 반으로 갈라진 단면이 잘 보이도록 평평하게 만듭니다. 로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사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 아무래도 층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. 면을 다듬는 작업이 끝난 시로는 사진 촬영 후 시추 시기와 장소, 단면 이미지를 기록해 보관하는데요. 본격적인 분석은 이제부터 시루의 단면을 눈으로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퇴적층의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. 육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. 이게 모래가 뭐 다른 모래인지 중간 모래인지 굵은 모래인지도 좀 판단을 하고 이제 나무들이 떠내려온 것들이죠. 그러면서 이제 모래 쌓이면서 이런 자갈들도 조금씩 끼고 이번에는 시추코어에 담긴 퇴적층의 나이를 알아볼 시간인데요. 퇴적물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분석해 퇴적된 시기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. 이제 이 퇴적층에 형성된 시기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탄소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탄화된 목팬들인데 이런 것들로 샘플링해서 이 심도에서 이제 퇴적층이 언제 퇴적이 됐는지 연대를 분석을 할 거예요. 기록과 샘플링이 마무리되면 보관형 채취 시료는 완전 건조시키고 남은 시료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데요. 골재 자원 조사와 품질 분석에 쓰이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. 우리나라 국토에 골재로 활용될 수 있는 골재가 과연 어디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중에 향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골재 개발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골재라는 이름 자체가 보통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 할 거예요. 각종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에 포장된 도로라든지 건축 시설물 등에 쓰이는 기본이 골재예요. 골재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단순히 이제 건설 현장이나 토목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네,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골재가 뭐다라는 거죠. 우리 삶의 기초, 건설의 기본 재료, 골재. 골재는 과연 무한한 자원일까요? 골재 자원 조사는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.